열심히 한번 뛰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운동복 차림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하냐? 바로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 하나를 세웠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도전하시는 것들 중 하나죠.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러닝! 저도 한번 오늘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갑시다! 와! 아, 근데 내가 그냥 뛰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뛰다가는 이거 잘못 뛰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혼자 뛰려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좀 충족시켜줄 만한 뭔가를 만나러 가보면 안 될까요? 러닝도 배워야 잘 뛸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질주 본능을 깨워줄 슬기로운 러닝 생활. 지금부터 함께 달려보실까요? 런런! 슬기로운 러닝 생활을 위해선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뛰고 계시는데 선생님, 오늘 저에게 네. 달리기의 기본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선생님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지훈 건강운동관리사와 함께 러닝의 정석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달리기를 하기 전 필수로 해야 되는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인지 한번 배워볼까요? 스킵 동작이라고요.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근육을 순간적으로 늘렸다가 다시 근육을 순간적으로 짧게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앉아보십시오. 앉아요? 네. 이렇게 천천히 앉았다가 네. 천천히 일어나면 힘드시죠? 자, 빨리 앉아보세요. 앉았다가 일어나볼까요? 이렇게. 이게 덜 힘들잖아요. 아, 네.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되셨죠? 알아요,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몸의 신전 반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발목에서 그게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달리기를 할 때 발목이 이렇게 이러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사용돼서 오래 못 뛰어요. 에이스킵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반듯하게 서서 리듬감을 주며 무릎을 올리는 동작이고요. 비스킵은 몸의 중심을 잡고 발끝을 던지듯이 뛰어주는 동작인데요. 달리기의 리듬감을 찾아주는 훈련이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뛰기 연습을 해볼 건데 뛸 때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점들을 중시하면 될까요? 우선 한번 달리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아, 제가 뛰는 거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재 리포터의 평소 뛰는 모습을 한번 체크해보기로 했는데요. 어때요? 선생님, 웃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네, 이거 아니잖아요. 발 앞붙이기를 하고 계신데 이제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발 앞붙이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 앞붙이기를 하면서 뛰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발 붙이기 세 개가 있는데 네. 발 뒤붙이기, 발 중간 붙이기, 네. 발 앞붙이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 이 꼼치를 거예요. 어디로 닿느냐에 따라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닿는 곳마다 사용되는 근육이 다 달라요. 가장 건강한 달리기는 발 뒤붙이기입니다. 러닝머신에선 경사를 조금 높이면 발 뒤꿈치로 강하게 닿지 않게 뛸 수 있고요. 혹시 관절에 무리가 갈까 봐 걱정이라면 발 중앙이 먼저 지면에 닿도록 뛰어주면 된답니다. 흔들기는 이제 공중에 떠있는 다리를 흔들기라고 하는데 이제 흔들기를 하실 때 무릎을 적절하게 굽혀준 상태에서 가져오셔야 골반에서 힘을 아낄 수가 있어요.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다리를 쓸리면서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가거나 안 좋은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주셔서 발이 쓸리지 않게 가져오시고 디딤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뿐사뿐 리듬감 있게 몸은 약 15도로 기울이고 팔은 90도로 구부려서 뒤를 치듯이 달려주세요. 보통 5km 정도 짧은 달리기 하실 때는 네. 일반적인 러닝화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10km가 넘어가면 쿠션이 있는 쿠션화를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세요. 러닝할 때 신으시면 안 되는 신발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운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딱딱한 신발들 있죠.
이런 신발들은 근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기본적인 달리기 스킬을 배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볼 텐데요. MZ세대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러닝. 요즘은 퇴근 후 함께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러닝 크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화이팅! 2016년에 결성된 포항 러닝 크루 PRC. 각종 마라톤 대회도 함께 출전하며 달리기를 통한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러닝 모임이랍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PRC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리기라는 굉장히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좋은 운동인 또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 다 같이 달리고 또 포항의 좋은 경치와 좋은 바다 이런 것들을 달리는 것이 또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크루 문화라고 해서 뭐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픈된 마인드로 이제 모두가 하나라는 이제 또 의미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달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코스는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 저희 오늘 정기런 코스는 지금 모이신 영일대 해상 눈앞 앞 광장에서부터 저희 연안 방향으로 2.5km를 뛰어갔다가 다시 2.5km를 돌아오는 총 5km를 달리는 이제 러닝 코스고요. 회원들과 함께 먼저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데요. 어? 그런데 같이 달려야지 왜 먼저 출발하는 거죠? 선생님, 먼저 가셨잖아요. 지금 저분들은 여기서 지금 제일 빨리 뛰는 53분 페이스로. 아, 제일 상급 코스인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각자의 러닝 실력에 맞춰서 그룹을 나눠 달리는데요. 앞에서 끌어주는 페이스메이커를 초월하지 않고 서로 발을 맞춰서 천천히 달려봅니다. 이렇게 바다 보면서 뛸 수 있는 러닝 동호회가 또 있을까 싶네요. 진짜 PRC 최고. 포항 밤바다 해서 달리는 기분. 낭만적이면서도 상쾌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달리다 선도 그룹과 마주치면 서로를 응원하는 이것이 러닝 크루의 멋. 또 아직 그 PRC의 크루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께 PRC를 소개하고 싶다면 어떤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으세요? 저희 PRC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의 좋은 곳들을 달리고 또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재밌는 대회와 즐거운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다 참석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오픈된 마인드로 환영해드리고 하니까 즐겁고 건강에 좋은 달리기를 이제 꼭 같이 해서 건강한 사람, 활력 있는 사람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PRC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화이팅! 호흡과 속도를 맞춰 서로가 서로의 완주를 돕고 응원하는 이것이 러닝크루의 매력이자 함께 뛰는 러닝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 러닝이었습니다. 눈물 나. 2024년 새롭게 달릴 준비 되셨나요? 올바른 러닝 습관, 혼자보단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달리기. 우리 함께해요.